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저기 라이노 모델링 돌아보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원래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도 처음 하게 되는 튜토리얼이 뭐냐면은 자기 캐릭터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고 뭐 스킬 창도 열고 인벤토리 열고 아이템 쓰고 이런 튜토리얼을 한번 겪게 되거든요. 제가 원하는 곳을 보고 원하는 개체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 작업들이 익숙해져야 나중에 뭐 모델링이 사라지거나 또는 카메라가 갑자기 이상한 곳으로 이동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제 모델링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 유튜브 영상 정보란에 있을 거고, 또는 그 링크가 아마 네이버 카페로 이동이 될 겁니다. 거기 첨부 파일로 있습니다. 요 파일은 이건 더블 클릭으로 열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라이노가 켜져 있다면은 파일의 오픈으로 그 파일을 선택해서 열 수도 있습니다. 저 혹시 몰라서 라이노 5 버전으로 저장을 했고요. 그래서 라이노 5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여실 수 있도록 5 버전으로 낮추어 저장했습니다. 파일을 처음 열어보면 다음과 같은 모델링이 보입니다. 제가 요거를 우선은 여기 뷰포트를 음영뷰로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왼쪽에 퍼스펙티브라는 글씨 보이시죠? 여기를 우클릭하시면 와이어프레임부터 레이트레이스드까지 여러 가지 뷰가 보이는데 이건 다음에 좀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 우선은 쉐이디드 음영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개체들이 음영으로 바뀌게 됩니다. 맞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화면 줌인 줌아웃, 그러니까 확대 축소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쉽죠? 휠을 이용해서 드르륵 드르륵 하시면은 확대 축소가 되고요. 아마 맥용 쓰시는 분들은 아마 반대일 겁니다. 이제 회전하고 이동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이번에는 Shift 키를 누르신 채로 우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이거를 펜이라고 합니다. 이때 마우스 커서 모양이 손 모양인데 여기 있죠? 펜 뷰라고 합니다. Shift를 누르고 마치 회전하듯이 우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제 끝났어요. 확대 축소, 회전, 그리고 이동까지 할수 있게 됐고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속성 탭과 레이어 탭입니다. 속성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속성은 제가 펜으로 써드릴게요. 이게 프로퍼티스라고 해서 색깔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보이네요. 여기 프로퍼티스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속성. 두 번째는 레이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국말로는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 속성 탭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개체가 만약에 선택되지 않았다. 개체가 선택된 상태다. 선택되지 않았으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카메라에 대한 속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체가 선택되어 있었다면 개체가 선택되어 있다면 이따 한번 선택해 볼 건데요. 선택하면 개체 속성이 보입니다. 지금은 선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 속성이 보이는 거고요. 이제 요벽 하나 선택해 볼까요? 선택하시면은 요렇게 레이어와 개체 타입, 뭐 디스플레이 컬러, 라인 타입 등등이 보입니다. 그 벽을 선택한 김에 아래쪽에 아이소커브 덴서티라고 돼 있죠? 여기에 있는 서피스 아이소커브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벽에도 여기 얇은 선이 보이는데 이거를 아이소커브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곡면 모델링 할때 알려드릴 거고요. 화면에 안 보이도록 끄는 겁니다. 개체를 선택하시고 개체 속성이 나오면 여기 아이소커브 밀도를 0으로 조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체크 표시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아이소커브가 안 보이도록이요. 참고로 여기 카메라 속성에서 뭐 2시든 평행이든 이런 거를 바꿀 수도 있는데 혹시나 뭐 작업을 하다가 이게 갑자기 평행뷰로 들어와서 어색해 보인다 또는 이점 투시로 보여서 너무 왜곡이 되어 보인다 이때는 여기서 얘를 투시 또는 영어로는 퍼스펙티브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렌즈 길이는 기본적으로 아마 5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렌즈 길이도 왜곡을 많이 하면 인테리어 렌더링 할때좀 넓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합니다. 이제 레이어 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레이어 탭에서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두 개의 레이어가 보이실 겁니다. 01월 그리고 02 플로어. 그러면 이거는 레이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델링 할때 이렇게 레이어별로 모델링을 구분해 놓는다면 나중에 재질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제가 여기 속한 레이어들, 이 레이어에 속한 개체들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우클릭하시고 개체 선택, 영어로는 Select Object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01월에 속한 개체가 선택되고요. 다시 선택 해제를 위해서는 ESC키를 누르시거나 여기 바깥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플로우 부분을 우클릭한 다음에 개체 선택, Select Object를 클릭합니다. 짜잔, 선택이 되죠. 참고로 라이노에서는 여기 명령행 위쪽에 몇 개의 어떤 타입의 개체가 선택됐는지까지 표현을 해줍니다. 다시 선택 해제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전체 선택해 볼까요? 짠! 두 개의 폴리 서피스와 세 개의 익스트루전이 선택됐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레이어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전구 모양과 자물쇠 모양이 있는데 전구는 화면에 안 보이도록 하는 거고 자물쇠는 얘가 선택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잘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는 이제 레이어별로 숨기고 레이어별로 잠그고 할 때는 편한데 저는 보통 개체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hide and show라는 명령으로 그리고 자물쇠 같은 경우는 lock, unlock으로 이 명령어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저는 레이어를 보통 이렇게 재질 나누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보통 층별로 나누는 친구들도 있던데 그거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도리 있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개체 확대 축소 회전 이동도 알려드렸고요. 속성 탭과 레이어 탭을 알려드렸습니다. 속성은 개체를 선택했을 때는 개체에 대한 속성이고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카메라 속성이다. 레이어는 여러분들이 재질을 나눌 때 또는 층별로 나눌 때 사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재질을, 새로운 레이어를 언제든지 만들고 또는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